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몽키를 잡아라 여섯 번째 사냥꾼은 누군지 먼저 보시죠. 몽키 잡으러 또 왔습니다. 오늘 다른 선수 데리고 왔지. 언제 나타났습니까? 두 분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네, 위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시청자분들 다 반가운 얼굴이죠. 늘 보시는, 예, 털이 있는 분과 덩치가 큰 분. 털이 있는 분과 살이 있는 분. 네, 네. 오늘 우리 그 정상문 쌤은 왜 새로운 문을 또 제의를 잡고 싶어서 계속 새로운 문을 바꿔서 오는, 네, 겁니다. 아니 뭐 동네 싸움 좀 하는 형아 될 것 같습니까? 네네, 경산 쪽에 있는 제가 어디 뭐 싸움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저 어디 뭐 저 생활하시는 분 같은데 바른 생활 쪽은 아니고, 네, 안 좋은 생활하시는 분 같은데 어디서 이런 선수를 구해왔습니까?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 아, 경산에, 네, 있습니까? 경산에 될 것 같습니다. 저번 1회 저희 출연을 하시고 다음은 새로운 파트너를 모시고, 네, 온다고 하다니. 저는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와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단순히 그 며칠 못 잡은 거 바로 바꿔가지고 그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억울하다. 네. 아. 잡아내야 되겠다. 저희 그 몽키를 잡아라 지도자 편과 선수 편은 얘기를 들으셨죠? 네네네. 네. 들었습니다. 네. 뭐 이겨도 아무것도 나가는 게 없다. 네,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네. 회식만 있다는 거. 아, 네. 그리고 명예를 되죠. 가져갈 수 있다는, 네, 거. 그 정도. 네. 그리고 또 아니, 저희를 이기게 되면 몽키 멤버가 됩니다. 아, 네. 몽키 멤버요? 네, 저희 몽키. 네. 몽키 멤버입니다. 몽키, 아, 멤버. 그래서 생각 잘해서 오늘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룰은 예전에는 지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편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무릎이 지금 네. 계속 화이트 몽키랑 레드 몽키를 선택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바꿨습니다, 룰을. 좀 전에 저희 그 전편에 나갔던 한주호와, 네, 이상범 선수의 그 추첨하는 것처럼, 네, 두 분도 오늘 게임에 추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추첨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실행하기를 버튼을 누르시고, 네, 그 다음 시작을 누르시고 난 다음 생성을 누르시면, 네, 됩니다. 일단 눌러보십시오. 블루몽키. 아, 오케이, 정확하네. 네. 그다음 시작. 화이트몽키. 화이트몽키는, 예, 계속 나오네. 자, 이렇게 블루몽키와 화이트몽키가 초점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은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뭐 네 분을 다 잡으러 왔기 때문에, 네, 추첨은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고 또, 네, 이기니까. 다, 네, 이기니까. 이기면 다음 게임을, 네,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급한 대장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다 잡아내겠습니다. 네. 생활하시는 분. 네. 첫 게임을 이기시면 저희 두 번째 게임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드디어 몽키를 잡아라 지도자 편. 네. 우리 오늘 김동완 선수와 정상문 선수가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저 날씨가 좋아가지고 게임하는데 굉장히 좋네요. 바람도 많이 없고. 오늘은 봄날씨에요, 봄날씨 완전. 몽키 아이디어! 플레이.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왠지. 자, 저런 게 한번 신선하게 나겠네요. 야, 첫 포인트부터 다음 생활하는 형 인상 돌아갔어요. 아니, 서브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우리. 야, 서브가 지금 굉장히 엄청 더 세진 것 같아. 아니, 서브를 저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저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와. 근데 오늘 김동완 선수가 이 표정에서, 야, 좀 평상시에 저희와 연습할 때 그 표정과 좀 사뭇 달라요 지금. 작사를, 이게 뭐겠다 그죠? 작사를 내겠다는, 네, 그런 표정이에요. 네. 좋아요. 좋아요.
포인트 지지 않겠다. 아, 빗 맞은 건가요? 아, 이런 거 방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거 방치신다고 예전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약간 테이 맞거든. 순발력, 순발력 있게. 네, 그렇죠. 우리 블루몬키 나도 지지 않겠다 라는. 예. 어, 잡아냈어요. 아. 블루몬키 서브가 안 됐어. 아, 다크 스매시. 오늘 김도환 선수가 서브를 좀 평상시보다 더 세게 넣으니까 우리 블루몬키도 서브를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하게 넣는 것 같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죠. 오, 꽂혔어요, 꽂혔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나이 서브, 나이 서브. 간판 지켜야 된다. 좋아요. 지금 오늘 네, 템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게임. 너만 서브를 지키겠느냐? 나도 지키겠다. 네. 오, 이거 뭐? 이 뭡니까? 박수 맞출 수 없는데. 네, 맞아요. 방금 우리 화이트 목격은 보지 못. 그래요. 우리는 방금 화이트 목격 굉장히 라징을 굉장히 잘 쳤는데, 와, 힘으로 버텨냈는데 진짜 우리 김동환 선수가 발리가. 저거는 110km 넘어야 나오는 발리입니다. 110km 넘는다는 거죠. 안 된다. 안 밀린다. 아, 넘으면 안 되죠. 110km 안 넘으면 저런 힘이 없어. 아, 좋아요, 좋아요. 15 all. 오늘 우리 화이트 모키가 네. 이때 동안 좀 갈시와 무시를 좀 많이 받아 보니까 작정하고 왔나 봐요. 다리를 다리가 안 보입니다 지금. 지금 점심 때마다 나와서 연습을 하고 네.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 정상무 코치가 오늘 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상욱 선수가 더블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아까 뭐 대단한 사람 될 것 같다 했는데 네. 와, 브레이크 찬스예요.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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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하얀 몽키 화이팅. 그거 브레이크 좀 당하면은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도자들 게임에서는 서브 게임을 잡히게 되면 네. 더 갔어. 아, 30-40 좋아요. 수준증인가요? 아니요. 아, 이런 안 되는데요. 이런 안 되는데요. 짜이. 왜냐면 자유 차나면 자유. 왜냐면 이제 또 시스템상. 이렇게 우리 화이트 몽키가 혹시랑 블루 몽키 치면 제가 게임을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 우리 화이트 몽키가 블루 몽키가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죠. 됐어요, 됐어요. 와! 와! 저는 공을 찾아버리겠어. 야, 이게 방금 라켓에 한 23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거의 말려서. 예, 방금 들어갔지 않았네요, 공이. 야, 이런 현상이. 자, 저래 되면 이제 첫 포인은 저기서 한마디 하세요. 첫 포인을 럭키로 시작했으나 끝 포인을 어떻게 된 건지 인터뷰 한번 하시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아, 방금은 김도환 선수가 너무 좋은 나머지 표정에서 벌써 아 하면서 이런 표정이었어요. 요거 네. 죽었다. 그렇죠. 요거 내 보여준다. 그래서 진짜 세게 그냥 쳐도 끝날 거를 갖다가 자기 전광판을 뚫어버리겠다. 코트를 구멍을 내려고 지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야,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아니, 저희 카메라 소니 카메라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뭐 소니 카메라 이거 뭐 구슬하면 해야 됩니까? 이 카메라만 세워놓으면 선수들이 다 이게 또 네. 저런 상태가 다 돼버리네. 지금 기록이 깨지나요? 돌볼트 이제 안 하던 거에서 기록을 깨지나요? 돌볼트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우리 또 우리 슬슬 구지 들어오고 구지가 들어오고 이제 한 점 뺏기니까 갑자기 이 지도자부에서 다른 걸로 바뀌고 있는 장르로 러 15.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머리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 김동완 선수는 본인 칠 때 의, 상대 칠 때도 의 하고. 고기 막 나오네요. 아, 근데 발리가 역시. 아, 아니 방금 크로스로 앵글을 잘 봤는데. 네. 데드 몽키가 한 마디 좀 방금 포인트가 됐어. 한 심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네. 아, 근데 하이트 몽키님이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요. 네, 지금 요즘 유튜브 나오고 난 다음에 요즘 계속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이! 어, 서리얼, 서리얼! 15-40 아닌가요? 소리입니다. 아, 소리인가요? 이게 해놓고 맡아 보게 하는 거죠. 15 버티입니다. 야,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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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손에 땀이 나. 예, 지금 손에 지금 또 땀 납니다 지금. 됐어요? 됐어요. 야. 둘 다 서로 사이좋게 서브를 넘겨주면서 게임 스코어 2-2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게임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네,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방금 같은 경우에 김동완 선수가 서브를 굉장히 했는데 리턴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또 김동완 선수가 안정된 플레이하니까 이제 한번 더 원래 본인 힘 주는 것보다 방금 좀 더 많이 줬죠. 그럼 에러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저 서버는 미사일 서버라고 하죠. 저희 지도자 뒤에서 대포 서버. 네. 미사일 서버를 배우고 싶네요. 와. 잘 잘. 이거 리턴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와. 네, 나이스 리턴. 좋아 좋아 좋아. 몽키 이게 선 제가 보니까 동호인이랑 지도자의 가장 큰 차이가 네. 스텝, 푸드웍이 네.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폴 15 진짜 멋있네요. 와, 아, 빠릅니다. 서브 서브가 오늘 작정하고 왔어요. 네. 이상 보세요. 저 저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이상 거의 소중 네. 돼지인 줄 알았는데 소다. 빠른 소. 돼지가 아니고 소였다. 푸소. 스페인에서. 원래 김동완 선수가 예전에는 저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요? 네. 한 순간에 갑자기 삼을 잘못 먹었다 하든가 뭐 하나를 잘못 먹었습니다. 삼이 홍삼이 상삼인지 뭐 누가 주는 거를 장례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뭐 줬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 뒤로 저래 됐답니다. 투 쓰리. 어, 그 초이스. 아, 나이스 초이스. 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나이스. 무수한 결정. 아주 예의있게 잘했습니다. 서티 럽. 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굿서브. 자, 이렇게 또 자존심을 지키고 하는 우리 몽키 테니스와 도전자. 2패에 설마 자존심을 후겼습니까? 서브 맞죠? 게임을 지키면 자존심을 지키는 건데 서브 게임 못 지키면 자존심을 못 지키는 건데 내보 가는 소리죠. 근데 사실 그때부터 무릎이 안 좋으셨다고. 아니 무릎은 지금 벌써 한 4-5개월 전부터 계속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안 돼요. 무릎이 갔어요. 이제 뭐 좀에서 휠체어죠. 목발 안 지나고 바로 휠체어 타는 거. 네, 그러면
부스트럭이 너무 부드럽네요. 아, 너무 좋아요. 카스테라를 뭐 저 대만 대왕 카스테라를 먹고 왔나. 너무 부드럽네요. 러 15. 블루몽키가 또. 아이고. 블루몽키도 어마사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블루몽키가. 아, 고쳐 있습니다. 고쳐 있습니다. 아, 지금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15월 해서 세 개째. 예. 두 개째죠. 오늘 좀 부담을 좀 왔네요. 예, 왜냐면 표정이... 다시 왔는데 다시 한번 첫 번 실패했다가 네. 실패했다가 여기 우리 저 힘내서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부담을 좀 느끼네요. 아, 선수랑 동호인의 차이가 이런 말 있더라고요. 네. 동호인은 하나를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하고 네, 선수들은 맞아요. 연타를 그러니까 하나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연습한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레드몽킹님께 하셨나? 제가요. 예. 아무래도 또 말이 다르게 잡고 던져지네. 뭐 이제 기복이 심한 선수는 또 이렇게 꾸준한 성적과 꾸준한 결과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에버리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연습이 좀 돼야 되겠죠. 네. 뭐 30, 40 공을 치는 중요한, 거라든지 중요합니다. 지금 브릿지를 할 것이냐. 아! 지금 방금 또 정상훈 선수가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신경 걸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발이 지금 안 떨어지고 생각이 많아요. 예, 머리가 복잡해져. 머리가 아니, 생각이 없거나 많거나 없거나 멍한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이상범 선수 게임 할 때도 얘는 얘기했지만 저런 그러니까 지금 손목에 이상범 선수도 너무 손목 고정 시켜 놓은 상태에서 눌리는 발리거든요. 예, 그걸 언제 한번 오시면 돼요. 예, 놀러. 예, 음료수 사들고. 기부스를 풀어야죠. 예. 아들을. 아덴가요? 기부스인가요? 아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정상문 선수는 원래 그런 발리를 저렇게 애를 잘 안 하는데 이 긴장이 되면 이게 사람이 몸이 경직되니까 자 중요합니다. 좋아요. 잘했어. 지금 둘이 지금 싸움 날라. 맞아요. 지금 무려 아우시죠. 방금 이제 우리 또 화이트 몽키가 지금 이제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제 예, 백쪽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쳤는데 김동원 선수가 좀 무리하게 때렸죠. 네, 좋아요. 지금 피팅 러브. 몽키 화이팅! 몽잡이 화이팅! 몽잡 몽잡이 돌잡이 네. 좋아요 빨리 좋아요 와 와 방금 김동원 선수가 굉장히 여유있게 잘 쳤습니다. 빨리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다려서 여유있게 김동원 선수 굉장히 잘 쳤습니다. 방금 우리 화이트 몽키도 굉장히 잘했는데 아 저는 두루등 갑니다. 아 좋아요. 30, 40 잡고 가야 됩니다. 아하 라켓을 땅에 놔버리죠. 좋아요. 아웃이야. 아웃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또 우리 김동원 선수 힘이 좀 떨어졌나 봐요. 서버가 좀 갑자기 약해졌어요. 이게 호흡 곤란 증세가 오면서 근육에 산소가 안 돌면서 바로 손발이 저린과 동시에 아직인가봐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예, 다 들립니다. 저게 기가 얼마나 밝은지. 와,
됐어요, 됐어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네. 좋아요. 펄이요, 펄, 펄. 오! 와. 와. 아까 저는 저 넣었는데. 아, 저 에라 했나? 에라 했죠. 에라 했죠. 예. 다르죠? 실제로 보는 거. 진짜 다르죠. 공체형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도자분들은. 아마 저희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유. 아, 좋아. 갑자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아,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게임 들어가기 싫은 그 다음 게임 들어가기 싫은 거 아 좀 싫습니다 지금 아 요즘 진짜 몸이 안 움직여요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뭐 이상범 선수와 이치호 선수들하고 게임하는 거 제가 막 더 게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치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는 치기 싫어요 나이 문제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 최근에 너무 몸이 혹사된 것 같아요 당신들하고 최근에 혹사 당하신 것 같아요 계속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도자분들하고도 매주 일주일에 막 두 번씩 운동하고 하니까 이게 체력이 안 돼 야 노이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4대 4의 노이드입니다 됐어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저거 나왔습니다. 서티럭. 포티럭 가야 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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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그나 레트 걸리죠. 힘이 실리지 않아서 굉장히 짧게 잘 처리했습니다. 타이브레이크입니다. 아, 이 아, 중요한 지도자 지도자부답습니다. 동호인 경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동호인 시합에서 타이브레이크는 7점 내기, 7점 내기다 보니까 전이는 무조건 버칩니다. 그런 작전이 있긴 하거든요. 있죠. 왜냐면 서로 긴장된 상태이죠. 어, 더블 폴트 했어요. 와 오늘 정상 선수가 더블폴트로 오늘 와 많이 긴장했나봐요 왜냐면 저희 그 게스트 회원으로는 가장 출연수가 많거든요 우리 화이트 멤버인 화이트 몽키보나 블루 몽키보다 더 많은 좋아요 1대0 입니다. 좋아요. 원 투 됐어요. 받쳐냈어요. 아. 야 이거 레드몬키는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아 갑자기 다 힘이 빠집니다. 아 저희는 당연히 레드몬키와 저하고 많이 게임 해봅니다. 네, 많이 해보는데. 또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지라 아유 가보고 한 말씀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데 가보고 좋아요 좋아요 3대3이지 않습니까 이게 블루몽키와 화이트몽키 뭐 옷까지 같이 입고 와서 예 네. 믿습니다 3대3 3대3 좋아요 좋아요 어, 됐다 이거 나오시죠 좋습니다 4대3 리드하고 있는 우리 몽키 테니스 팀입니다 몽키 표정이 지금 행복해 보이는데요? 네. 자, 봅시다. 와, 이러다면 안 맞아요, 지금. 네, 지금 리듬이 좀 네, 급한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따로 폴트 나옵니다. 끊어야죠. 야! 오! 아웃이었어요, 방금. 아웃인데 몸으로, 몸으로. 맞았나? 네, 맞았죠. 맞았어. 라켓에 맞았지. 수술해야 돼.
예, 3호. 예. 야, 자, 요거 하나 더 브레이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이트몬키 리턴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세컨이죠. 퍼스트가 지금 너무 안 좋네. 하, 자, 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하이트몬키의 포인트를 믿고 쓴데요 지금. 저러면 안 되죠 지금 3대 5에서. 지금 준비하셔야 될까? 자, 5대 3입니다. 5대 4. 우리 김동원 선수가 리턴이 굉장히 좋아요. 안 돼서 오늘 집합 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합 한번 해야 되겠어요. 방금은 김동원 선수 못 뛸 줄 알았어요. 아니 빨라요, 빨라요. 근데 롤모션인데 새끼 때문에. 야 지금 이거는 어디였죠? 어디요? 저 지금 잠깐만요.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거립니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템포 올려야 돼요. 됐어, 됐어, 좋아요. 아이고야. 좋아요, 좋아요. 지금 엄청 거의 뭐 레슨하듯이 지금. 오, 와! 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도 한번 저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립이 어떻게 됐는데? 잠깐만 나오십시오. 매집 지금 5-6 지금 첫 서브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9개 넣는다는 식으로 아니면 아예 가감하게 때려버리든지 블루몬키. 와 여기서 이게 되네. 근데 우리 이게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김동원 선수도 방금 같은 경우는 자기 최장기니까 예.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서브를 과감하게 넣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자기가 만약에 이제 이기고 있는 포인트면 과감하게 끝내려고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이거 승부를 뛰어야 되잖아요. 예, 저 대단한 거죠. 자, 6대6. 6대6입니다 김동원 서브. 근데 김동원 선수는 스컬 서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 됐어요. 와 됐어요. 됐어요. 준비. 어. 나오시다. 너무 안전하게 치려고 했어요. 좀 원래대로 힘을 쳐도 되는데. 아 근데 그 너무 잘 치는데요? 트윈들을 방금 굉장히 잘 쳤어요. 네. 그 베이스라인까지 오는 라이징 샷을. 이제 다시 마이크 놓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블루몬키 서브지 않습니까? 야, 블루몬키 서브니까 진짜... 저는 또 믿습니다. 자 다시 반대로 이제 6대7. 이러면 부담이 되죠. 이번에 제가 봤을 땐 김동원 선수가 다운드라인으로 하이트몬키 쪽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준비하십시오. 준비해. 다리 힘내 이거. 아.